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도 연말에 의미 있는 훈풍이 함께 불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소폭 반등 기미를 보였지만 여전히 4만 9천 달러 저항에 직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소 세력이 분명히 힘을 쓰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긴 하지만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만 9천 달러 부근에서 곰 세력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2022년 비트코인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눈에 띄는 포인트는 완전하게 엇갈리는 전망들입니다. 내년이 10만 달러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곧 1년 반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만 달러를 찍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만 달러를 찍은 뒤에 10만 달러 랠리를 향할 것이다. 뭐 이 정도 전망이 그나마 좀 중립적이라고 해야 할까?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리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로 SEC가 리플을 향해서 난데없이 소송을 낸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기다렸다라는 듯이 작심하고 SEC를 향한 날선 비판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맞는 말들이어서 끄덕끄덕하면서 읽었는데 이 더러운 꼴을 당하고도 1년 동안 500% 수준의 시세 상승을 읽었다는 점에서 리플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라서 그런지 이 같은 상황에서 XRP가 1.7달러 랠리를 벌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온 것은 그래서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상승 패턴 시그널이 포착돼서 성탄을 맞아 1.7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FX 스트릿의 분석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0.5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뭘 근거로 제시한 전망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고 시장은 어수선하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차트 체크, 이슈 체크 잘 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멤버십 후원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4만 8천 달러대에서 오르내리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한 번에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하라는 게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4만 9천 달러 부근에서 여전히 곰 세력들의 저항이 꽤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하면서 공포심리가 좀 더 악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큰 변화 없이 40%대 초반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4만 9천 달러 저항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4만 7,259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곰 세력의 하락 연장 시도는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었다. 이건 매도세가 이 수준 아래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은 12월 21일 비트코인 가격을 200일 SMA 위로 다시 밀어 올렸지만 회복세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9,517달러 부근 저항에 직면했다. 이건 아직 곰 세력이 포기하지 않고 랠리 과정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하락하면 곰 세력은 다시 비트코인을 4만 7천 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한 뒤에 4만 2천 달러에서 3만 9천 6백 달러까지 하락을 이어가는 시도를 할 것이다. 반면 황소 세력이 가격을 4만 9천 달러대 위로 끌어올릴 경우에 비트코인은 5만 2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수준이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황소 세력이 치고 나가면 다음 목표로 6만 달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 전망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22년에 10만 달러 돌파를 이뤄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포브스의 경우에는 2022년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 전망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내년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통화 완화 정책, 암호화폐 광범위한 보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암호화폐의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경우에도 2022년 전망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이 내년에 처음으로 10만 달러 돌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가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도입하고 더 많은 암호화폐 회사가 증시에 상장할 것이다. 또 채굴 역시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와는 정반대되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식스 대학교의 재무학과 교수인 캐롤 알렉산더는 비트코인이 2022년에 최저 만 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1년 반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것이라는 혹평 수준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쩌면 내년에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투자자라면 빠른 시간 안에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하락을 전망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근본적 가치가 없고 투자보다는 장난감의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에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비트코인은 2018년 2만 달러까지 급등한 뒤에 몇 달 뒤 3천 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전망을 보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좀 웃기다고 느껴지는 게 3천 달러까지 떨어진 뒤에 6만 9천 달러까지 다시 급등한 것은 왜 이야기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니온뱅크의 프라이빗 뱅킹 부서 주식 전략가인 토드 로엔스타인 역시 의심의 여지 없이 비트코인 차트는 많은 역사적인 자산 거품과 붕괴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면서 비슷한 취지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의 보다 매파적인 정책이 비트코인의 힘을 뺄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골디락스 상황은 끝나가고 있고 유동성 물결이 물러가면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고평가된 자산과 투기적 분야에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양극단으로 나뉜 전망들의 중간 지점 수준의 전망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4만 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뒤에 10만 달러 랠리를 벌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베넷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항상 레버리지 투자가 청산되면서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비트코인이 청산된 캔들 하단이 4만 2천 달러 선에 있고 최근 가격은 이 부근을 테스트하고 있다. 청산 뒤 반등한 갭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년 동안 추세를 보면 비트코인은 청산할 때 발생한 최저가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서 움직인 뒤에 반등했다. 비트코인은 4만 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1월에 랠리를 벌일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서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치 역시 비슷한 취지의 전망을 제시했었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우상향은 유지하겠지만 4만 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플 XRP 장기 홀더분들에게는 오늘이 꽤나 의미 있는 날일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내내 홀더들을 괴롭혔던 SEC 리플 소송이 시작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SEC의 소송은 리플에 대한 공격만이 아닌 크립토 업계 전반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1년 전 오늘 미국 SEC가 리플에 소송을 냈다. 이건 리플뿐만 아니라 미국의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공격적인 암호화폐 반대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SEC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서 리플은 많은 비즈니스를 미국 밖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웹2는 미국 기업들과 함께 구축이 됐다. 웹3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갈링하우스의 이 같은 발언은 웹2를 상징하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모두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웹3 기업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시대적 트렌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어서 암호화폐 업계를 와일드 웨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업계 내 대다수는 금융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산업이 공정한 경쟁과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고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말을 할 법도 한 게 리플이 SEC 소송 이후에 올해 1년 동안 이룬 성취 자체가 엄청 꽤나 많이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속된 표현을 사용하면 지랄을 하도 떨어대니까 동남아에서 상당한 수준의 ODL 송금 통로를 구축해냈고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중동에서 국경 간 송금은 리플이 상징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특히 민터블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NFT 사업으로의 확장 계획과 의지를 공식화했고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XRP 레저를 NFT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크리에이터 펀드 개발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리플의 실체가 분명한 실질적인 이런 확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리플은 SEC와 다소 지저분한 이 같은 소송전을 치르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500% 수준의 시세 상승을 이뤄냈으니까 개별 공격력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평가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 XRP가 어쩌면 $1.7를 향해 랠리를 벌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서 더 반갑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미디어 플랫폼인 FX 스트릿은 XRP 가격은 더 높은 상승 추진력을 만들 수 있는 진입 영역으로 이동한다. 강세 반전은 크리스마스 연휴 내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매도 압박도 여전하다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XRP 가격은 이론상 매수 구간은 $1 아래이고 손절 구간은 $0.8이다. 목표 타겟은 $1.7다. 이 같은 트레이드 전략은 리스크와 보상을 고려했을 때 짜여진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폴 패턴에 대한 복잡한 내용을 담아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분석가들마다 다르게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상승 반전 패턴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할 만한 부분이 폭넓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XRP 가격이 추가 상승하기 전에 $1.05에서 $1.1 부근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을 통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에 $0.75 아래로 후퇴할 경우에 강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렇게 될 경우 XRP는 $0.5 영역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폴 패턴 완성이 이루어지면 $1.7까지 단기 급등이 가능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만약 고꾸라지면 여차할 경우에 $0.5까지도 꼬라박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이니까 이런 전문 분석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FX 스트릿의 분석들을 보고 있으면 최악의 상황보다는 최선의 상황에 조금 더 근접한 경우가 조금 더 많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번에도 $1.7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말에 의미 있는 수준의 반전을 통해서 1년 내내 마음 졸였던 XRP 장기 홀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SEC가 딴지를 걸면서 제2의 리플로 비화되기도 했었던 테라, 루나의 최근 선전은 정말이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테라, 루나는 무려 $100에 근접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연말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310억를 넘어서며 시총 랭킹 9위 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EC의 소송 대상이 된 테라의 공동 창업자 권도영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 목표는 $1,000억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만큼 루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1,000억는 테라 총 예치 자산 TVL 규모 목표를 의미하는데 현재 $100억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10배 더 예치 규모를 늘리겠다라는 아주 전폭적인 목표를 창시자가 직접 제시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놓고 보면 헛된 욕망같이 보이지도 않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SEC가 건드리면 잘 되더라 이런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안과 기대가 묘하게 섞인 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불안한 모습 속에서도 긍정적인 전망들도 같이 있으니까 이런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